일자에서 뛰어나는 이쪽에다 뛰어나는 공격수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뛰어나는 최소한 일자가 되는 공격수 마시고요. 나와요. 여기가 저쪽에 비하냐 말입니다. 작년에 한번 잖아요. 여기 치면 되고 지금 이 로빙하고 우리 같은 경우까지 근데 사실 여기다 찍어놓으면 나도 찍긴 찍어. 들어가고 찍는데 어렵다. 여기서 찍으면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힘든 게 아니야. 그래서 일자에다 찍으면 어차피 거기는 겹쳐 있어. 내가 오늘 이렇게 가는데 거기를 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